올리브 헬스케어는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인 올리브 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을 IT 기술로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로 지금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제 임상시험 분야가 있는데, 제약사에서 이런 바이오 기업에서 이런 임상시험을 이제 계획을 하면은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저희가 대신하게 되고요. 올리브시 어플리케이션과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하고 가까운 병원에 연결해 드리는 역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신문 광고에 의존해서 모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리브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가 이미 올리브시 어플리케이션 안에 많은 분들이 희망 임상을 신청해 주신 대상자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대상자를 모집할 때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 대상자를 또한명한 명씩 또 알려주고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약사에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리브 헬스케어가 다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즈 샌드박스를 통과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약사 쪽이나 이제 바이오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라고 알려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검증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약사라든지 바이오 기업, 특히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표준 업무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임상시험 전문가들, 그다음에 임상시험 전문 연구 간호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또 콜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표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잡음으로써 제약사 병원 네트워크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합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것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가장 어려운 관문인 이제 의료와 바이오 영역에 본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사라든지 이런 곳에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시드와 프리 A 단계는 이제 좀 받은 상태고요. 올해 연말을 목표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임상은 이제 병원에 매번 임상 대상자가 가는 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환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서 또 임상에 또 적용을 시키고, 이런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술 개발과 함께 필요한 것이 또 이제 규제 개선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격 임상으로 받은 데이터들을 임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구제 부분은 저희가 또 예전에 해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규제를 개선을 또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판교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뭐 가장 탑티어에 있는 유명한 IT 회사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고, 이 근처에 이제 코리아 바이오 허브라고 해서 이런 직접 시설에는 또 이제 많은 혁신 신약과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IT 생태계가 바이오 생태계가 함께 융합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협회, 한국 바이오 협회도 지금 판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협회 행사도 네트워킹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IT 기업이 많이 집결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개발자를 구하고 이런 혁신한 디자이너를 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올리브 씨가 이제 영문으로는 올 라이브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를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영역에서 저희가 혁신을 이뤄서 많은 신약들을 개발하는 데좀 조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는 코로나 걸렸다고 회복되신 분들이 이제 혈액 기부를 하시면 그걸로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회복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도 받고 이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19,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좀뭐 도움이 되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